네, 오늘도 제가 미래화훼단지에, 네, 두구동에 있는 미래화훼공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제가 여기 또 다육아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다육콘으로 가기 전에 입구 쪽인데요. 저쪽으로는 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있던데요. 여기는 지금 네, 토분에다가 네, 아주 귀요미 아이들, 선인장이랑 네, 다육아가를 심어놓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토분 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귀여워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한 포트에 네, 2,000원 하는 아이였습니다. 네, 테이블이나 네, 그런데 두세 개씩 올려놔도 귀엽겠죠.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는 라울도 있고 네, 선인장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녹기란이죠. 네, 녹기란 네, 3,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녹기란 3,000원이었고요. 수영이 아주 난해한 멘도사인데요.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네, 9,000원 하는 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뭐 옹옥이라고 적혀 있는 선인장이었는데 15,000원이었습니다. 꽃이 아주 예쁘죠. 네, 아주 활짝 피며 더 이쁠 것 같습니다. 대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왕비 내신이었는데 금아이는 아니었고요. 가시가 네, 아주 뾰족합니다. 15,000원이었습니다. 네, 무서워요. 그리고 네, 선인장 종류, 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6,000원이었고요. 이 아이는 긴 길이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 네, 7,00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고요. 네, 또 옆에 가보니까 아주 귀요미 아이가 있었어요. 네, 홍기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3,50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 아이는 꽃기린이죠. 네, 흰색 꽃이라고 꽃기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2,000원 하는 아이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 약간의 연두빛이죠. 남봉옥이라는 선인장인데 9,000원이었습니다. 요 아이 너무 귀여웠어요. 네, 홍기린 립토스 네, 5,000원입니다. 얼굴이 조금 큰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 네, 세계도라는 선인장인데요. 15,000원이었습니다. 저 노란빛 나는 아이. 그리고 백도선이란 아이입니다. 네, 저렇게 금액이 3,500원인가? 얼려심도 있고요. 네, 라일락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있고요. 이 아이는 금기가 있는 관엽 아이들이죠. 네, 다육식물 코너 네, 왼쪽입니다. 네, 청옥 1,800원이었고요. 저번에는 네, 오른쪽 편을 찍었다면 오늘은 왼쪽 편입니다. 춘맹 있습니다. 아주 상큼한 아이, 2,000원 하는 아이였습니다. 네, 녹비단도 있었어요. 네, 녹비단, 네, 2,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녹비단. 그리고 에오니움 속 아이들, 흑법사 종류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대비입니다. 대비, 네, 2,000원 하는 아이였는데요. 아주 색감이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달구어져야 되는 아이들이고요. 데비 2,000원. 이 아이는 프리티죠. 네, 예쁜 색감을 드러내는 프리티 2,000원이었습니다. 거진 빨간본투 아이들은 네, 2,000원이거나 아니면 1,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네, 초콜릿금이죠. 네, 아주 색감이 예쁜 아이인데요. 초콜릿금도 2,000원이었고요. 네. 네, 이 아이는 네, 황금 하월 2,000원이었는데요. 황금 염자죠. 하월하고 염자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2,000원 포트였고요. 이 아이는 아주 여리여리한 아이였는데요. 네, 패치 핑크 네, 색감이 들기 전에 아이인데 2,000원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직 네, 순딩순딩하죠. 네. 네, 이 아이는 네, 이름이 십자성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성을려나 뭐 그런 아이 같아요. 네, 2,000원 하는 아이였고요. 염자도 있고. 네, 바로 옆 코너. 네, 비닐 플라스틱 풀분인데요. 비닐 소재로 된 풀분인데, 네, 이렇게 쪼꼬미 아이들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 12개씩 모아서 네, 9,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아이들, 하월시아 종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네, 합식을 모듬 심기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꽃바구니 같은 데다가 화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여러 아이 합식을 시켜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미니벨 색감 너무 예쁘죠? 네. 황금 염자도 있고요. 남 십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감이 너무 예뻤어. 한번 터치를 해봤네요. 아악무도 있고요. 이렇게 화재도 있고, 네. 이렇게 비슷한 성냥끼리 모아서 오듬 신기 해놔도,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2개에 9,000원씩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네. 프릴 종류 아이도 있네요. 아,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오늘 아악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1,8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름은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네. 아악무 1,800원이었습니다. 조금 괜찮죠, 가격이. 그리고 아주, 네, 대품이었습니다. 밥이 아주 많죠. 네. 아, 널찍한 공간에 두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15,000원 하는 아악무였습니다. 네. 불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네. 입장이 동글동글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염자와 같이. 네. 15,000원 하는, 네, 아주 밥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 이 아이는, 네, 퀵브루스트 같아요. 네. 아마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가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이름표를 찾고 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네, 원종 블루 스프라이즈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10,000원인데, 아, 이름이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라즈 같았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아,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웅동자 금입니다. 네, 곰발바닥이죠. 네, 아주 금기가 많은 아이들이죠. 네, 이 아이들 군생인데, 네, 10,000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뻐서 제가 들어봤네요. 한번. 웅동자 금 10,000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품이었는데요. 베이비 핑거, 네, 가격이 조금 나갔어요. 35,000원이었습니다. 목동이죠. 이 아이는, 네, 창종류인데, 네, 에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네, 아주 큰 대품이었습니다. 60,000원이었고요. 이 아이는, 네, 먼디인데 70,000원인가? 네, 그랬습니다. 네, 제가 든다고, 네, 팔목이 아팠는데요. 먼디 70,000원이었고요. 아, 이 아이도, 네, 먼디 70,000원이었습니다. 앞뒤 같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색감이 이쁘죠. 네,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아이. 이 아이는, 네, 금액이 내가 제 안 보입니다. 80,000원입니다. 네, 원종 에본이라고 적혀 있었죠. 80,000원이고 조금 적은 아이네.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원종 에본이, 네, 가격이,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창종류 아이들이죠. 아,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아주 묵둥이 라울인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 입장이, 네, 동글동글하게 조금 달구셔야 예쁠 것 같아요. 네, 금액은 35,000원이었습니다. 네, 원종 앱, 그 바로 옆에 있던 아이였는데요. 라울 3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네, 썬버스터 철화입니다. 네, 핑크 라인이 아주 예뻐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7,000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프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6,000원이었습니다. 아주 여리여리한 아이들인데요. 색감이 예쁘죠. 네, 프릴 종류 6,000원이었고요. 이 아이는, 네, 블루 스프라이즈에 적혀 있었는데 금액이 8,000원이었습니다. 조금 큰 아이라서 가격이 조금 나갔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아주 뽀족뽀족한 철아들이죠. 네, 이 아이가, 네,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사치 철아 이래가지고 15,000원이었습니다. 네, 조금 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아, 그리고 이 아이는요, 백금왕성 철아입니다. 대품이라고 적혀있던데 15,000원입니다. 네, 금왕성 아시죠? 백금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동자 금인데요. 조금 적은 아이죠. 네, 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어요. 색감이 아주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이름을 모르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독특하죠. 네, 계절금 같기도 하고요. 금액이 1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아주 큰 아이들, 네, 대품 아이들. 이 아이가 이름이 뭘까요? 네, 잘 안 보이네요. 이 아이들은.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요. 아, 아메치스, 동글동글한 아이 미인 종류죠. 네, 아메치스가, 네, 12,000원이었는데요. 아주 잘 달궈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울리카테 카바나,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 울리카테 카바나 4,000원이었습니다. 네, 목대가 아주, 네, 멋지죠. 네, 울리카테 카바나 4,000원이었고요. 이 아이는 애프터글로우란 아이인데 5,000원이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애프터글로우 5,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이쁜 아이, 그리고 창종류 아이들인데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10만원이었습니다. 로얄 에보니 철아예요. 아주 큰 아이 대품인데요. 어우, 제가 보기에 아주 큼직했습니다. 네, 아주 철아가 잘 엮여있죠. 네, 가격이 그합니다. 10만원이었고요. 이 아이는 네, 음파금에 금이 있는 아이, 음파금금입니다. 8,000원이었습니다. 네, 음파금도 있고 음파금금도 있죠. 그리고 이 아이는 네, 블루 스프라이즈 같은데 네, 한번 볼까요? 아, 3,500원입니다. 네, 원종이라고 적혀있는데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립톱스 네, 합식한 아이들인 것 같은데요. 아, 색감이 이쁘죠. 네, 28,000원이었습니다. 가격이 네, 얼굴이 좀 큰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28,000원이었고요. 그리고 네, 이 아이는 오팔리나라는 아이입니다. 오팔리나 군생인데 네, 6,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뽑아보지를 안 해서 군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네, 로찌인데 아주 상큼하죠. 네, 10,000원이었습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철아입니다. 네, 제가 제대로 이름을 안 봤고요. 큐빅 프로스트 네, 10,000원이었습니다. 이 아이 네, 10,000원이네요. 큐빅 프로스트. 그리고 네, 이 아이는 네, 철아 종류인데 창철아죠. 네, 레드 에보니 철아입니다. 네, 레드 에보니 철아. 네, 그리고 네, 이 아이 아주 색감이 예쁘죠. 네, 나나 후쿠미니였습니다. 네, 색감이 정말 예뻤는데요. 나나 후쿠미니 네, 10,000원이었습니다. 아우,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나나 후쿠미니 네,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진 아이였습니다. 10,000원이었고요. 아, 그리고 네, 창 종류 에보니 로얄 에보니 12,000원이었습니다. 아, 얼굴이 그래도 조금 컸어요. 네, 립톱스 네, 립톱스 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4,000원이었습니다. 립톱스 4,000원에 꽃대가 네, 다 진 아이입니다. 네, 가격 보려고 지금 네, 4,000원입니다. 립톱스. 아, 그리고 아주 초록한 아이 네, 이 아이는 8,000대 철아였습니다. 네, 8,000대 철아 네, 8,000원이네요. 8,000대 철아 네, 그리고 목대가 있는 살구미인금 네, 3,000원이었습니다. 괜찮죠? 이런 아이 선아이 합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작은 아이 8,000대 철아 네, 2,000원 정도 하는 아이였습니다. 작은 8,000대 철아 네, 이 아이는 조금 이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토리마 넨시스란 아이인데 6,000원입니다. 네, 갈 때마다 네, 조금 다육 아가들이 나오는 아이들이 다른가 봐요. 이 아이는 버컬리란 아이였습니다. 네, 4,000원이었습니다. 버컬리 이렇게 있고요. 버컬리. 그리고 이 아이는 릴리패드이죠. 네, 릴리패드 나왔는데 네, 가격이 3,000원이었습니다. 네, 자구로 지금 달고 있네요. 릴리패드 네, 3,000원이었고요. 그리고 네, 이 아이는 네, 이름을 제가 못 봤어요. 라즈베리 아이스 같았어요. 네, 가격은 보이는데 이름표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모난데스 네, 3,000원입니다. 모난데스 3,000원이에요. 동글동글하니 귀엽죠. 네. 네, 모난데스 네, 3,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 네, 색감이 예뻤어요. 네. 이 아이가 백수비오, 백수비오 네, 가격 적혀 있네요. 백수비오 네, 4,000원입니다. 네. 이름이 정확하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어요. 루페스트리 네, 이 아이 죄송합니다. 루페스트리 네, 3,000원이죠. 네, 조금 귀염귀염한 아이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는 마슨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마슨 아주 백분이 매력 있는 아이인데 네, 이런 아이도 한 서너 아이 합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슨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 아이는 포르투나라는 아이입니다. 포르투나 4,000원이었습니다. 네, 포르투나 아이 4,000원이고요. 그리고 네, 이 아이는 뭘까요? 아, 네, 금령이라는 아이입니다. 저도 이 아이 한번 키워봤는데 금령 4,500원입니다. 네, 색감이 네, 독특하죠? 네, 금령 4,500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아, 요 아이 괜찮았어요. 깻잎 적성이었습니다. 아, 깻잎 적성, 네, 5,000원이었습니다. 괜찮죠? 네. 아, 네. 그리고 고사홍이라는 아이도 있었고요. 네, 작은 네, 2,000원부터 하는 운동 자금도 있었고요. 요 아이는요, 온슬로우였습니다. 이두아이인데 3,000원이었습니다. 네, 가격 괜찮죠? 네. 요 아이도 네, 8,000 대철아예요. 네. 아, 8,000원.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인데. 신적기성이란 아이입니다. 요 아이. 2,000원 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하나 잃어버렸죠? 네. 품고 오다가. 요 아이는 화재금입니다. 네. 2,000원부터 하는 아이인데요. 화재금 2,000원이었습니다. 네. 자세히 보려고. 네. 화재금 2,000원이었고요. 그리고 네, 이쪽으로 네, 가보니까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요 아이도 패스했고, 네, 요 아이, 네, 아까 그 무얼요 그런 아이 아닐까요? 네, 2,000원포트였는데 다육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 아이를 집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도 있고요. 네,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 이름은 결국은 못 찾았네요. 네, 2,000원 하는 아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도 네 가보. 아 여기는요. 커피 플라스틱 커피에다가 다육 아가를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아 여기 아이는 조금 앞에 아이들보다 큰 아이들이고 좀 개수가 많았습니다. 네, 많았는데 제가 가격을 제가 제대로 안본것 같아요. 네,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모둠 심기 하기 좋은 아이들 여러 아이를 합쳐서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송한데 가격을 제대로 안 봤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라고 미래 화훼 단지를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